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엑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보시면 처음 보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보는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좀 간략화되어 있고, 좀 함수도 줄였고, 데이터도 줄여놓은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풀게 되면 당황할 수가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그러니까 사무자동화 엑셀의 시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공부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시험장 가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최신 기출문제 모의고사 모두 풀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문제는 형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뭐 사무자동화는요, 여러분들이 실전에 투입됐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이로 시험지가 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얘네 입력 자료를 키보드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입력 자료를 엑셀에다가 우선 입력을 하고요. 작업표 형식이라 그래서 어떤 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 위에 제공되어 있는 얘네를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요 밑에 제시된 형태로 우리가 변경해 주는 것이 미션이 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오프라인 모의고사 같은 걸 합니다. 네. 이거를 따로 입력하고 얘를 따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입력해서 얘로 가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시험 문제를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입력하는 행렬 위치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문제에는 함수식을 쓰라는 문제가 없어서 괜찮지만 함수식을 쓰라는 문제에서 모든 수험생들의 답안에 모든 답이 쉘 주소 및 모든 게다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채점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입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A열의 품목 코드다 그러면 요게 나오는 품목 코드를 A열의 삼행에다가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행에다가는 제목 넣고 2행에다가는 작성 일자 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제약 조건이 따로 여기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함수에 대한 제약 조건이라든지 정렬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기타 표시 형식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미션이 갑니다. 작업표라고 하는 하나의 미션과 그래프라고 하는 두 번째 미션이 가는데 둘 중에 하나만 0점 처리가 돼도 실격 처리가 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채점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2015년부터 강화가 돼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점 나오면 실격입니다. 마찬가지 엑세스에서도 폼 보고서 하나만이라도 0점 나오면 실격이고요. 파워포인트도 슬라이드가 두 장인데 그중에 하나라도 0점이 나오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 요구사항은 입력 자료를 우선은 제시합니다. 그럼 얘네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입력 위치에 맞춰서 제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성 조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함수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걔네도 마찬가지로 맞게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프 제목 및 출력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사실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일 뿐이고요. 이 강의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텍스트를 모두 다 커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뭐 교재는 있는데 왜 설명 안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그냥 훅왜 넘어가세요 하시는 것들은 다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교재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실제 작업보다 좀 진도가 늦춰지실 거예요. 네, 이 강의가 여러분들 진도 빼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쫙 살펴보니까 뭐 페이지가 뭐 3, 4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문제 하나가.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강의는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30분 안에, 근데 30분 안에 끝낼 순 없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뭐 하다 보면 한 시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입력 자료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엑셀 실행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표를 작성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표를 작성하고 제시된 작성 조건을 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작성하고 페이지 설정하고 인쇄하는 것이 기본 세팅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엑셀 시작하기인데요. 여러분들 엑셀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2007버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2010버전도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얘네는 두 개가 모두 다그 실행이 가능해져서 2010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얘가 2010이고요. 얘가 2007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단순히 여기에는 파일 버튼이고요. 여긴 파일 버튼이고요. 여기는 오피스 버튼을 누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강의는 2007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딱한 군데, 출력 부분이거든요. 출력 부분만 2010 버전 강의를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2007 버전, 2010 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같이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부터는 2010 버전 따로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강의를 별도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걸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엑셀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개발 도구가 없으실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추가 기능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구 모음을 볼 때, 얘네 도구 메뉴 이름이 여기까지만 마칭이 되면 돼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왜 강의에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 전 없나요? 이거는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코말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쪽에 추가 기능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물어보시는데 개념치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 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 메뉴만 정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이제 홈탭하고 삽입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정도가 되겠고 데이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탭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닫혀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이제 시험장 가면 얘를 닫아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열린다는 거 보시고요. 아래쪽에 엑셀은 시트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쉘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이고 그 안에 종이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보면 파일첩 안에 A4 용지가 100장 들어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트가 각각 A4 용지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진행할 때이 시트를 전환하면서 하는데 이 시트 전환하는 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거고요. 얘네 명칭이 뭔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추가 기능 탭이라든지 요런 것들 없는 분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출판사 쪽에. 뭐 저희 그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는 그런 질문은 전혀 없는데 이 교재로 독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꼼꼼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희 담당자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엑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엑세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컴퓨터는요, 바보입니다. 내가 얘를 입력했을 때 숫자로 입력하거나 문자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분이 눈으로, 사람 눈으로는 분명히 숫자지만 내가 얘를 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눈으로 보기엔 분명히 얘는 문자인데 얘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얘네 데이터 형식 구분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얘네가 나중에 함수식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쿼리식, 엑세스에서 쿼리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잘못되면 따옴표 지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하고 계십시오. 딱 하나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있죠. 얘만 숫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문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네 선생님 101이 왜 문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에 홋따옴표 들어가면 얘는 그 순간 문자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1-1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지금 날짜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1-1로 하지 말자. 0-1-1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 계속 들어가네요. 더 많이 줄게요. 0-1-1-1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볼게요. 자, 얘네 내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 문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홋따옴표 엔터키 옆에 있어요. 얘네 누르고 이렇게 넣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지만 얘네는 문자입니다. 아셨죠? 자, 차이는 뭐가 있냐? 입력했을 때 왼쪽에 붙으면 문자, 오른쪽에 붙으면 숫자예요. 나중에 이제 함수에 가시면 또 얘네가 많이 헷갈릴 텐데 명확하게 숫자만 입력된 경우만 숫자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엑셀에다 넣었습니다. 얘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입니다. 중간에 하이픈 들어가죠? 주민등록번호 넣었습니다. 얘 문자예요, 숫자예요? 숫자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컴퓨터는 문자로 인식합니다. 왜? 중간에 하이픈 들어가니까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날짜 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진짜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날짜 입력할 때는요. 5-5 이렇게 넣으시면 5월 5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 원리를 구분할 때는 꼭 만약에 2017년 뭐 6월 7일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2017년 6월 3일 이렇게 넣으시면 얘는요, 뭐가 되냐면 문자가 됩니다. 문자.
나중에 얘네 연산이 안 되고요. 형식 변경이 안 됩니다. 꼭 날짜는요. 하이픈으로 구분합니다. 아셨죠? 그래야만이 얘네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은 전자 디지털 시계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네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됐죠? 12시 30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문제에서 12시 30분이라고 줬더라도 여러분들은 12시 콜론 30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6월 7일이라고 입력했더라도 문제가 종이에 있더라도 6-7로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네 표시 형식을 변경합니다. 얘네 표시 형식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 외의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얘네 변경이 안 됩니다. 아셨죠? 문자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자, 다음에 수식 데이터. 계산식이에요.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으로. 자, 한자 입력하는 거 어떻게 입력합니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엑셀에다 놓고 뭐 값 넣으시고 한자키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이 한자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피스 설치할 때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경기도 누르고 한자키 두 번, 세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자 사전이 나옵니다. 됐죠? 이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안 나오는 게. 예?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설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경상도 이것도 있나요? 세 번 눌러보시면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자 변환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특수문자 입력이에요. 특수문자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글 미음 한번 눌러보시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응키 눌러도 됩니다. 이응키에는 원문자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십니다. 한글 모음이라고 하나요? 자음이라고 하나? 자음? 자음이죠. 자음, 미음, 이응 해가지고 쭉 다 들어있어요. 특수기호.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특수문자 들어가는 애들은 뭐 삽입 기호를 이용하는데 얘네는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라서 보실 거고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한 셜에 두 줄 입력하는 거 아주 자주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경기도 하고요. 뭐 여기다가 뭐 수원시 이렇게 넣는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얘네가 두 줄로 입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키 씁니다. Alt 한자키 옆에 와 엔터키를 같이 누릅니다. 그리고 엔터를 다시 눌러주시면 두 줄로 입력이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Alt 엔터 수원시 이렇게 하면은 한 쉘에 두 줄이 들어갑니다. 한 쉘에 두 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맞춤에 자동 줄바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얘는 열폭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열폭을 이렇게 경결을 끌어서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적합한 거는 Alt Enter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 그 다음에 Alt Enter 수원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뭐 맞춤 탭에 가서 여기에 자동 줄바꿈 요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선택하고요. 컨트롤 1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맞춤이란 탭이 나오고요. 여기 텍스트 줄바꿈이 있는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굳이 컨트롤 1키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트롤 1이에요. 컨트롤 1, 숫자 1. 아니면 표시 형식에서 요놈 찍으셔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수정하기예요. 자, 수정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경기도 얘만 나오죠? 요거 밑으로 내리시면 다 보입니다. 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수식 입력 줄에서 화성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무슨 시가 또 있지? 광명시 뭐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느냐 수식 입력 줄에 하느냐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데이터 지울 때는요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 전체 다 지우고 싶으시다 하면 범위 선택하고요 편집에 지우개에서 모두 지우개 누르시면 몽땅 다 지워집니다. 요걸로 지우세요. 자, 다음에 데이터 이동하기와 복사하기인데요. 얘네는 이제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엑셀 안에 따라하기 안에 엑셀 안에 이론 안에 요렇게 입력 자료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열 이름을 좀 바꿔볼 거예요. 열 순서 바꾸기죠. 지금 여기 보면 열 이동하기 데이터 이동하기와 복사하기인데 사실 시험에는 복사하기는 사용 안 되고요. 이동만 사용이 됩니다. 자, 얘 좀 줄여서 볼게요. 저는 이 출구량을요.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입력 조건의 출고량이 D열로 가게 하래. 응? 그러면 지금 2열에 있는데 여기 2열이죠. 2열에 있는데 D열로 가게 할래. 그럼 얘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범위를 선택합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테두리를 선택해야 돼요. 누르시고요. 끌읍니다. 끌을 때 쉬프트 키를 눌러보세요. 쉬프트 누르면 커다란 I자가 보이죠? 이 상태로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럼 이동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은 이동이 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열을 정확히 어디에다 넣어라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됐죠? 뭐 출고가를 뒤로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행렬 삽입 삭제. 뭐, 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실수로 뭘 하나 빼먹은 거예요. 자, 빼먹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빼먹었을 때는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하나 딱 보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거야. 네? 중간에 하나 뭐가 빠졌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삽입 해주시고요. 쉘을 아래로 밀기 이렇게 해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자, 또 여기에 새로운 필드가 추가가 된다. 열을 추가하고 싶어요. 열 추가할 때는 열머리끌 마우스 오른쪽 삽입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삭제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면 삭제됩니다. 행도 마찬가지. 행머리끌 잡고 삽입 눌러주시면 행 추가됩니다. 행머리끌 잡고 삭제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쉘만 추가할 수도 있고요. 행렬 머리끌 잡고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얘네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숨겨줘야 돼.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게 해주시면은 쏙 숨겨집니다. BE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경계가 좀 다르죠? 그럴 때 얘네 숨기기 취소할 때는 이 숨겨져 있는 거 앞뒤 열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입니다. 행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숨기기 또 취소할 때는 이렇게 범위 잡고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작업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선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좀 입력을 해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입력 데이터 좀 닫았다가 다시 할게요. 제가 막 이것저것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소스가 여기 없네요. 자, 다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입력 자료 가지고 와서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요 데이터를 우선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다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놓고 얘네는 필요 없는 거죠. 요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지금 요 데이터잖아요. 우선은 얘네들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우리 작업표에 있는 이 조건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제목에다가 우리가 넣어주십니다. A열부터 들어가죠?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소스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시트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다 작성합니다. 거래, 이익금, 현황. 자, 그리고 비번호 번호가 들어갑니다. 비번호는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알려주고요. 여기서는 216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작성 일자가 나오네요. 작성 일만 들어가 있군요. 그 탭키, 키보드 Q 옆에 있는 탭키 눌러주시고 여기다 날짜를 넣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 오늘 날짜를 넣습니다. 7월 7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 찍고 컨트롤 이렇게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가서 이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yy 다시 mmdd y는 2열 2자, m month 2자, d day 2자 이렇게 해서 2자씩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품목 코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품목 이름, 그 다음에 입고가인데 입고가는 지금 없어요. 출고가만 있고, 그지? 근데 출고가 해가지고 번호가 있죠. 이건 새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열에 출고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삽입해서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출고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삼행에다 넣으라 그랬죠? 실제 데이터가 사행부터 들어갑니다. 문제 지시사항에 사행부터 몇 행까지 넣으시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거는 이 필드가 아닌 실제 데이터가 그 사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 추가되는 애들. 얘네 입고가는 없죠? 얘는 뭐냐면 나중에 숨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습니다. 나중에 숨길 데이터예요. 출고량,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써주십니다. 순서대로. 거래, 금액, 탭키, 이익, 금액, 탭키, 순위, 탭키, 평가. 요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빈칸들은 우리가 문제 제시 사항대로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 제시 사항을 보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본 작업표 작성 시 데이터는 4행. 여기서부터 입력하래요. 12건 해가지고 15행까지 넣고, 입력 작업의 행렬은 작업표 표시 형식대로, 우리가 지금 지시한 대로 A, B, D, E, F 거래금액, G 이익금액, 평가, IR까지 다 들어갔네요. 자, 행렬 작업표는 위치에 맞춰서 하시고요. 자, 제목 서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문제 보시면 여기까지 병합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몇 포인트예요? 예, 18포인트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고 밑줄도 주래요. 밑줄 여기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글꼴 서체는 임의 선택하고요. 원문자가 표시된 셀은 아래 방법을 이용한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함수예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자, 요렇게 입력하고 각각의 날짜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일을 저장해줘야 되겠죠? 자, 이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얘네 지금 한 거를요, 저장을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제가 새롭게 한 애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새 파일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트에다가, 새로운 파일에다가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붙여놓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얘네 이제 저장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하시는데 지금 이미 파일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쪽에 새 파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새 파일로 와서 오피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 이게 이제 윈도우즈 버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폴더가 나와요. 됐죠?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도 폴더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더 만들기 하시고요. 비번호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장 들어갈 때 알려줘요.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 동일하게 파일 이름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수시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오피스 2010 같은 경우에는 파일 버튼 누르시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습니다. 나머지 동일합니다. 자, 폴더 이거 누르셔도 되지만 이게 윈도우즈 버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클릭하면 폴더 만들기가 나와요. 자,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기 그냥 바탕화면에서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별다른 내용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씩 하나씩 작성 조건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미션이 되는 거고, 우선은 첫 번째 우리 제목하고 얘네 다 완성이 됐죠. 그지? 리본 메뉴에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익숙하게 보실 거기 때문에 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제목하고 얘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출고가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함수 작업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작성 조건이 있습니다. 출고가는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는 는을 이용합니다. 입고가,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고가의 22%래요. 자, 얘 곱하기 22%, 이렇게 해주시면은 출고가가 된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입고가에다가 22%, 즉 마진이 22%란 얘기예요. 이제 금액이 증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요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차 위가 쭉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에요. 다음에는 자, 는 출고가 곱하기 출고량, 엔터, 모서리, 여기 모서리 더블클릭. 자, 이익금액은요 굉장히 쉽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출고가 빼기 다음에 입고가,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출고량. 이 괄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잘못하시면은 곱하기가 먼저 되거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순위예요. 순위는 자, 이익금액에 따라서 순위를 계산하시오. 이익금액이 가장 큰 값을 1등으로 한다 그랬어요. 얘는 순위는 랭크 함수라는 애 씁니다. 자, 는 RANK 그리고 탭키 있죠. 탭키 누르시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FX가 있어요.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선생님, 함수 앞에서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자, 우선 넘버. 내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REF는요. 얘네 이 범위.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가고요. 얘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 얘네를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주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더는 생략하면 큰 게 1등이 되고요. 만약에 2를 넣게 되면 작은 게 1등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큰 게 1등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막 7등이 여러 개 나오고 막 1, 2등, 3등이 막 많이 나오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절대 참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서 더블 클릭해보시면 참조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순위 대상 범위가요. 밑으로 끌려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참조 범위가 밀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게 랭크 찍고 FX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REF는 무조건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 변경하는 거는 F4입니다.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있죠? 그 중에 F4예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누르시면은 절대 참조. 이렇게 하면은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혼합 참조가 됩니다. 행에 대한 것만 절대 참조. 한번 누르면 열에 대한 것만 절대 참조 하는데 얘는 행열 모두 다 절대 참조를 지정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눌러주시면은 순위가 제대로 나오겠죠. 자, 제일 큰 게 1등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익 금액이 가장 큰 게 1등이라 그랬으니까 됐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평가네요. 자, 평가는 이익 금액이, 여기에 있는 이익 금액이 뭐예요? 250만원 이상이면 A급, 250 미만이면은 그 다음 250 미만 100 이상이면은 B급, 그렇지 않으면 C래요. 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익 금액이 250 미만 이상이면 A급이고요. 100 이상, 250까지, 250 안 될 때까지는 B급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C급이래요. 한번 가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if 함수 갑니다. 탭키. 자, 이익 금액이 250,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250, 하나, 둘, 셋, 넷. 이면 콤마 찍으시고요. 함수 마법사 쓰지 않습니다. 이면 A급이래요. 제가 왜 따옴표를 쳤을까요? 어? 우리 함수에서 문자에는 꼭 따옴표를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하고 문자 헷갈릴 때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숫자에도 따옴표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걔가 문자일 경우. 그치? 어떤 경우냐? 나중에 이제 문자열 함수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함수 사전에 관심 있으세요. 이게 강의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게 A급이다. 그러면 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해보세요. Ctrl C, Ctrl V.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250 미만 100 이상이에요. 즉, 100 이상에서 250 미만까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250 이상인 애들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 뒤에 100 이상인 애들 것은 바로 B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B급 맞네요. B급. 그 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공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아, 그렇지 않으면 C급이군요. B급이 아니라, 공백이 아니라, 자, C급.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if의 개수만큼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 절대 참조 지정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if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절단을 할 때, 큰 값을 먼저 절단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0이라고 치자고요. 여기가 250이에요. 자, 우선은 전체 이 우리가 이제 통으로 이렇게 봅시다. 통으로. 통 중에 250 이상인 애들이 이만큼인 거예요. 전체 이 지금 이 금액 중에 얘네가 지금 250 이상인 거예요. 자, if 함수로 해서 얘네는 이미 잘라나가서 얘가 A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를 찍으면 나머지 애들, 얘네들 중에서 조건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들 중에 또 100인 애들 있죠. 100 이상인 애들. 얘네가 이제 B급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결국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급 이렇게 세 번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값부터 잘라줘요. 그래서 큰 값부터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얘는 이미 A급인 거야. 그 다음번에 100 이상 이렇게 주죠. 100 이상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하면 100에서부터 200 미만까지잖아요. 100 이상부터 A급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B급이 되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얘네들은 C급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if 함수에서 얘네를 걷어내면
얘 외 애들에서 두 번째 if가 간다는 거. 중첩 if의 특징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상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상 조건에서는 꼭 큰 거부터 이하 조건에서는 작은 거부터 잘라줘야 돼요. 순서가 250, 100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일 때는. 그럼 이하 조건일 때는 100, 250 이 순서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간혹 가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교재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 표를 좀 완성을 좀 해줄게요. 위에 게 다 끝났으니까. 그죠? 자, 아래쪽에 이제 품목별 합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요 아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품목별. 요즘에 이렇게 쉽게 출제 안 됩니다. 평가가 자 A급인 제품의 이익금액 합계. 합계 이렇게 되겠고요. 이익금액이 1, 하나, 둘, 셋, 다음에 하나, 둘, 셋. 100만원이군요. 이상. 200. 미만인 품목들의 합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열에다가 D열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 개가 들어가네요. 그지? 아, 두 개군요. 프린터 모니터 이렇게. 그지? 얘네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요렇게 범위 선택하고 밑으로 끌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D열에다가 여기에다가 프린터 다음에 모니터 넣어주시고 얘네는 병합을 시킵니다. 요거 보시고 교재 보시면서 병합하세요. 전 옆에다 놔두고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열까지 얘네도 병합 얘네도 병합 그 다음에 얘네는 거래금액까지 거래금액이니까 F열까지네요. 얘네 F열까지 병합 얘도 F열까지 병합 여기에 이제 함수식 쓰는 문제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테두리를 한번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만큼 해주시고 전체 테두리 그래야 좀 통합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순위랑 얘네들은 모두 다 이렇게 네 개 잡아가지고 병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 X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1키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1키가 안 눌리시네요. 그렇죠? 안 눌리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요걸 눌러주시고요. 테두리 눌러서 XX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오피스가 두 가지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 버리면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6번, 7번, 8번, 9번식을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칸을 미서 미리 만들고요.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품목이 프린터인 각 항목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얘는 서미프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은 함수 사전을 미리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함수 사전을 미리 보셔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f문이라든지 서미프라든지 얘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놓고 빨리 가서 함수 사전 독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 애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함수 사전이 우선 선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수 과목이라서 걔네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그럼 프린터에 대한 거를 조건 합계를 계산할 때는 뭘 쓰냐면은 sumif라는 데 써요. sumif 갑니다. 는 sumif 탭키 완성해주고요. fx 누릅니다. 자, 레인지는요 조건 범위예요. 여기가 프린터가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얘네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누굴 찾는 거냐면 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 범위예요. sum range. 바로 수직 합계입니다. 사무자동화에서는 이 빈 칸에 바로 수직 합계를 계산합니다. 됐죠?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지만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기본 예, 별도 조건이 없더라도 각 항목의 수직 합계를 계산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조에 대한 거 기억하시죠? 예? 레인지. 얘네 오른쪽으로 자동차 여기 갈 건데 얘네가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얘네 참조 주지 않고 한번 자동차 여기 해볼게요. 값이 안 나오죠? 그럼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랬더니 조건 범위가 끌려왔어. 합계 범위는 괜찮고요. 조건 여기에 있는 조건식 범위도 마찬가지로 프린터가 넘어왔어요. 그럼 고정해주면 돼요. 그 부분을. 됐죠? 자, 어디요? 레인지 범위 절대 참조. 크리테리아도 절대 참조.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끌어주시면은 각 조건의 합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모니터도 또 한번 해볼게요. sumif 탭키 함수마법사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있습니다. 절대참조 탭키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 왜 그러냐면 이 조건 지정할 때 여기다 모니터라고 줄 수도 있거든요. 함수 사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니터 이렇게 주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표로 묶여요. 이 예외 상황인데요. 문자가 아니어도 조건이어도 무조건 다운표를 쳐줘야 되는 경우가 바로 sumif, countif, averageif 이런 애들입니다.
거기에서 크리테리아 조건. 자, sum range는요, 요 범위가 됩니다. 얘네는 끌려서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가 A급인 제품의 이익금액에 합계래요. A급인. 이것도 뭘로 하면 될까요? 합계니까. 네, 는 sum if. sum if. 됐죠? 함수 마법사. range 조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네가 되겠고요. 탭키. A급이라 그랬죠? 그럼 A급이라고 써주세요. 탭키. 됐죠? 얘는 자동 채우기 없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 안 합니다. sum range는 이익금액 합계니까 다행히 수직에 있네요. 확인. 됐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구간값인데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um if와 sum if s가 있습니다. 우선 sum if로 보여드릴게요. 자, then sum if. 탭키. 함수 마법사. 자, range. 이익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니까 이익금액이 조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탭키. 조건은요, 여기다 부등으로 작성해 줍니다. 얼마예요? 100, 하나, 둘, 셋, 넷. 자, sum range는 미만인 품목의 합, 그랬으니까 이익금액 수직합계가 됩니다. 얘네는 지금 자동 채우기 없으니까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참조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100 이상인 애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있는데 이거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쭉 있을 때 여기가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00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할 부분은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까지만 하면 200 이상인 애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합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이상인 애들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사전에 여러분들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얘를 닫으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얘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빼기를 누르세요. 좀 아까 뺀다고 얘기했죠? 얼마 이상을 빼나요?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200 미만이니까 200까지 같이 빼줘야 돼요. 200까지 같이 빼주면 어떻게 돼요? 200 미만인 199만 9999원까지 합계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sum if s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실전 문제 가시면 많이 사용돼요. 요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함수 순서가 달라요. sum range 먼저 합계 범위가 나옵니다. 합계 범위 지정합니다. 탭키. 크리테리아 레인지. 첫 번째요. 이익금액 탭키. 조건은요. 첫 번째 100.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이익금액이 탭키. 얼마예요? 200, 하나, 둘, 셋, 넷. 200 미만인 경우. 아, 선생님, 부등호가 헷갈려요. 얘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시된 대로 제시가 된 거죠. 근데 얘 200만원 맞아요? 영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 2, 100, 하나, 둘, 셋, 넷. 됐네요. 200만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뒤에 이제 따라하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가 됩니다. sum if 등의 함수를 사용하시오. sum if 등의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 얘기는 sum if도 되고 sum if s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수 사전에서 꼭 한번 얘네가 부등호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문제에는 그런 건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함수식 쓰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네 범위를 선택. 컨트롤 C 누릅니다. 복사. ESC 한번 누릅니다. ESC. 그 다음에 이쪽에 가셔서 홧다운표. 엔터키 옆에 있습니다.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식이 들어가고요. 이 함수식을 보고 채점을 합니다. 사무자동화는 출력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식 작성 문제를 제시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전체적인 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다고 그랬어요. 따라하기에 가시면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함수 사전 마스터하고 가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이제 또 다음번 지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 우리 다 한 거예요. 다음번에 뭐라 그랬냐면 작업표를 정렬하래요. 정렬 갑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얘네 열 숨기기 하기 전에 합니다. 작업을. 그리고 시중에 다른 서적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숨김열을 뒤쪽에다 입력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열 번호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뒤쪽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 입력하고 정렬을 여기까지만 잡으세요. 정렬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입력한 전체 데이터 숨김, 열 숨김 하기 전에 전체 열을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됐죠? 우리는 여기 중간에서 숨길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아래쪽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실제 데이터만. 데이터 갑니다. 정렬 갑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렬 기준이. 평가의 오름차순이래요. 오름차순. 만약에 같을 경우에 이익 금액의 오름차순이래요. 기준 추가 이익 금액의 오름차순. 됐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정렬이 쭉 되게 됩니다. 평가가 A끼리 묶였고 B끼리 묶였고 C끼리 묶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익 금액이 또 이렇게 2차적으로 정렬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줍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미리 하고 갈 거예요. 됐죠? 자, 인쇄 미리 보기. 요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인쇄 미리 보기가 없는 분들은 요 꼭지 누르셔서 네, 인쇄 미리 보기 찍어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찍고요. 페이지 설정 갑니다. 여백 갑니다. 위쪽 여백 얼마 주나요? 우리 6cm입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요. 좌우는 뭐 약속인데요. 다 모두 다 1로 설정하십니다. 얘네는 제약사항이 없어요. 위에 상단만 6cm 띄우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제가 압축하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적어서 그렇지 실제 이제 문제 만나시게 되면 이거 가지고도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들어가게 되겠고요. 얘네가 한 페이지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가 끝나면 인쇄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얘네 인쇄 경계선, 2010 버전은 얘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에다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인쇄 경계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약속인데요. 뒤에 이제 가시면 또 배우시겠지만 전체 글꼴 크기가 11포인트면 나중에 작업이 안 돼요. 지금은 데이터가 몇개안 되잖아요. 근데 20행 들어가고 열이 두세 개더 추가되면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에 출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를, 글꼴 크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9포인트로 줄입니다. 이 문제는 안 줄여도 상관없습니다만. 행머리끌 잡고요. 얘는 10포인트로 줄일게요, 그냥. 10포인트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보세요. 그럼 이제 밑에 차트가 또 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는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개군요, 레코드가. 근데 20개 되면 박스가 얼마만큼까지 오냐면 작업표가 이만큼까지 와요. 글꼴을 안 줄이게 되면요. 그럼 차트를 요만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지시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제약 조건이 작업표만하게 그리시오. A4용지 2분의 1만큼. 뭐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얘네를 그래서 줄여주는 겁니다. 행 머리끌을 잡고 글꼴을 줄이면 행 높이가 자동으로 줄어요. 그래서 행 높이도 뒤에 가서 보여주시겠지만 행 머리끌 잡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행 높이 가시면 얘가 지금 13.5 돼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12.5까지 줄여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줄이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또 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얘네 다 계산이 됐고요. 여기 이제 수식에 사용되는 연산 기호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 연산, 부등호, 비교 연산자 다 아실 테고 문자열 연결 함수인 요거 앰퍼센트. 요거 또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순위 랭크입니다. 순위 계산하는 거 우리 쭉 봤고요. 절대 참조를 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if 함수에 대한 것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강의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if 함수, 중첩 if 함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 다 추가 설명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품목별 합계 얘네 프린터하고 모니터하는 거 sumif 함수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 우리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금액 요거 계산하는 거 sum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간값으로 계산하는 거 이거 그림도 같이 표시해서 요 얘네들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셨고 또 뭐가 있었어요? sumif s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둘다 답이 돼요. 작업표 정렬까지 우리가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는 뭐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정렬하기인데 여기는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십시오. 실제 사무자동화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팁으로만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는 표시 형식을 우리 기타 조건에 따라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하고요. 콤마를 표시한대요. 단 금액 외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데요. 자, 우선은 입고가, 출고가, 돈이네요. 컨트롤 키 누릅니다. 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통화입니다. 여기에서 회계 말고 통화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나머지 얘네들은 돈이 아니니까요. 뭐 어차피 세 자리가 넘어가지 않아서 천 단위 구분교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네 품목들도 지금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평가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수치는 쉘 속성 과정에서 0을 이용을 한다. 숫자는 우측으로, 그 다음에 문자는 가운데 맞춰주시오.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작업표를 보고 작업하시오라고 이야기 돼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거 얘는 팁으로 하나 추가가 된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익 금액이 우리가 입고가죠, 입고가. 입고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머리끌 선택, 마우스 오른쪽, 숨김에서 숨겨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인쇄 경계선이 보이는데, 이 경계선에 맞을 정도로 열폭을 좀 조정해줍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이 금액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좀 쪼개도 되는데, 금액 자체가 나중에 인쇄할 때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썸이프가 왜 식이 잘렸죠?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 저장하기 한번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뭘 하냐면, 인쇄 미리 보기 보시고, 아, 제대로 얘가 밑에 차트 그릴 만큼 영역이 확보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차트를 갑니다. 자, 차트. 작성한 작업표에서, 뭐예요? 이게 평가가 A급인 품목에, 그러니까 평가가 A급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 범위 이렇게 색깔 좀 칠해놓을게요. 여기에서, 각각의, 뭐라 그랬냐면, 이익 금액과 거래 금액을 나타낸대요. 이익 금액과 거래 금액. 얘네만 또 다른 색깔을 좀 줄게요. 그래서 실제 차트에 들어갈 애들이 얘네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 X축을 하나 보세요. X축은 품목 코드네요. 얘도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X축에 해당하는 이름과 여기 범례가 또 있어요. 거래 금액, 이익 금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이세 가지가 차트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 범위 선택하십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연속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삽입 누릅니다. 세로막 대형 기본으로 그려줍니다. 바로 차트 레이아웃에서 여기에 나오는 9번을 적용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왜 9번이에요? 하시는데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X축, Y축 이름 나오고 범례 나오고 제목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형태 이익 금액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표시는 꺾은 선형이래요. 그래서 이익 금액 범례를 선택합니다. 범례 이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여기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같습니다. 사무자동화는 다수의 버전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명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묶음새로 막 대형 됐고요. 얘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데이터 레이블은 얘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금액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 제목입니다. 갑니다. 얘 선택해 주시고요. 잘 선택이 안 되면 다른 데 찍었다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품별 거래 금액 현황.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에 밑줄 크기를 지정을 해 줬네요. 자, 16포인트. 그 다음에 밑줄. 가끔 가다가 이제 확대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작업표의 제목하고 동일한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별도로 제시가 됐으니까 16으로 작업해 주십니다. 자, X축 이름 나옵니다. 자, X축은 품목 코드래요. 얘네를 품목 코드. 자, 다음에 Y축은 금액이래요. 다음에 표시 단위가 있는데요. 첫 레이블 표시하고요. 최소값하고 주 단위를 표시해 줬네요. 네? 1,000만 원씩이에요. 자, 이 숫자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가 생기고요. 우클릭. 축소식 갑니다. 축소식 가시면 축 옵션이 나오고요. 자, 최소값 얼마 준다 그랬습니까? 0. 고정 찍어주고요. 자, 최대값은 얼마예요? 예, 3천만 원입니다. 3, 1000,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주 단위는 얼마예요? 예, 1천만 원 단위로 하래요.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1천만 원 다시. 1000, 하나, 둘, 셋, 넷. 보조 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금액 표시 단위가 있어요.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한대요. 그리고 레이블 표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위가 줄어들고 레이블이 압축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됐죠? 자, 범례는 거래 금액하고 이익 금액이 됐고요. 얘는 위쪽으로 간대요. 자, 선택하고 우클릭, 범례 서식합니다. 위쪽. 차트도 그렇고 나머지 엑셀 기능도요. 웬만한 거는 우클릭하시면 기능이 다 나와요. 출력 크기는 임의대로 밑에다 줄여주래요. 자, 밑에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한행 정도 떼어놓고요.
Alt키를 누르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 스냅이 됩니다.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요. 얘네가 경계가 붙어버리면 출력할 때 다음 페이지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경계 닿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밑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한 행 정도 이렇게 떼어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인쇄할 때 얘네가 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약간 지금 가분수라고 하나? 진분수죠. 아래까지 좀 크죠. 근데 실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밑에 차트가 작아져요. 그 크기는 3분의 1까지 작아도 괜찮습니다. 딱 2분의 1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문제는 뭐 2분의 1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색깔은 우리가 차트 그리기 위해서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요. 얘네는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서 걔네들 한번 쭉 볼게요. 자, 얘네 이제 표시 형식 지정하는 것들 다 적용이 됐고요. 병합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미리 했었고 X 표시하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선 없애는 건데요. 얘는 꼭 없애진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면 출력을 하면 숫자들이 선에 가려져요. 핵 높이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운데선을 없앱니다. 자,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만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 컨트롤 1키 누르셔도 됩니다. 테두리에서 가운데선 누르면 얘가 지워져요. 가운데선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열 숨기기 우리 해줬죠. 다음에 그래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고 페이지 설정 우리 앞에서 미리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6cm 요건 지시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표시해주고 우리가 페이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10버전이신 분들은 인쇄 설정을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이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인쇄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우선 2010버전인 분들은 인쇄 미리 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여기 있으니까 이거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또 페이지 설정 가고 네, 다 경계선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계 이 인쇄 미리 보기 선이 경계선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범위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차트 그려줍니다. 그래서 차트 추가된 상태에서 이 요게 팁이에요. 여기는 조금 적게 돼 있는데 좀 더 많이 띄워주셔도 됩니다. 오른쪽은 이 정도면 되는데 아래쪽은 한 행 정도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작업표에 계산될 값과 필드 병합된 값이 있을 경우 만약에 예, 뒤에 가보시면 문제에 병합된 필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차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실제 요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범위를 선택해서 붙여넣고요. 이렇게 붙여넣고 얘네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레이아웃 여기에 9번 찍어줘서 만들어주고 각각 축 이름 넣어주고요. 레이블 선택하고 이게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차트 이 계열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값이 선택이 안 될 만큼 값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선택이 안 되니까 범례로 선택하는 걸 기억하세요. 강의에서 알려드린 대로. 그 다음에 레이블 추가하는 거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주면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제 레이블을 추가할 때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값 하나만 지정하시오. 최소값 하나만 지정하시오. 자, 우선은 레이블 지우실 때는 레이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예, 계열 선택,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시간차가 중요해요. 자, 다음에 Y축 서식, 요거 숫자값 선택하고 우측 축 서식 들어가서 우리 축값 변경한 거 앞에서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중축 혼합형 만들기인데요. 이중축 혼합형이 요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꺾은 선형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축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축소를 좀 해놓고 이익 금액이잖아요. 범례에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가시면 얘를 보조축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꺾은 선형이 보조축으로 가는 거고요. 보조축 이름도 지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레이아웃 가시면 축 제목이 있어요. 보조, 세로축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또 금액이 나오고 얘네를 가지고 이익금액 뭐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익금액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축 설정하는 거 기억하세요. 종종 출제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출력 확인인데요. 자, 출력하는 거 2007버전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예? 인쇄 미리 보기 해서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꼭 봐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좀 넉넉하게 좀 줄여주세요. 이 글꼴 때문에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인쇄 미리 보기. 됐어요?
많이들도 실수하시는 게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 미리 보기라면 차트만 나와요. 그래서 차트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임의의 쉘을 선택하고 인쇄 미리 보기 누릅니다. 인쇄 누릅니다. 페이지 설정은 미리 다 해놨고요. 여러분들 프린터로 한번 인쇄해보세요. 저는 가상 프린터로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해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답안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A4 용지 한 장에 딱 나오게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출력한 다음에는 여기 페이지 설정은 우리가 앞에서 미리 했는데 확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2010 버전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출력한 다음에 맨 위에다가 수기로 볼펜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합니다. 여기 비번호나 수험번호 이런 항목들은 찍혀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수험번호하고 그 다음에 비번호하고 성명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이론을 봤는데요. 좀 빠르다 싶으신 분들 어차피 뭐 교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저는 이제 2010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